그래서 채연이 2-14입니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틀렸던 것들 잠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12개 틀렸었어요. 오케이. 오늘은 어떨지. 지난 시간에 많이 틀렸어요. 자, 근데 채연이 지금 숙제를 안 해오고 있는데 숙제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선생님 늘 채연이한테 숙제를 안 해오는 이유를 물어보는데 채연이 대답을 안 해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뭐죠? 오케이, 이건 뭐죠? 오케이, 그다음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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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오케이, 계속해서 green. G.R.E.E.N. 오케이. Star. S.T.A.R. 오케이. People. 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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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 소리 나는 부분이 좀 어려워요. 오케이. E가 E에서 P. 근데 O가 소리 안 난다고 볼 수도 있고. 배, 오, 프. 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Black. Black. B-L-A-K. CK인데. 오케이. 다음. Where. W-H-E-R-E. 위치를 물어볼 때 쓰는 거고요. Where. Wait. 응? Wait. 응? W-I-T-H-E. Okay. 자, 이건 with, 이거 없이, 이건 with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고요. 흰 소리가 뭐죠, 소리? 하얀 영어로 소리가? H. 아, 일단 발음이 뭐죠? white. 어? 뭐 우리말로 부르시면 white 이런 소리 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가 y 소리 내냐? 얘가 y 소리 냈어. y. h가 소리가 안 나. 우 하고 얘가 소리 안 나고 우 하고 i 왔으니까 우 i y. 그다음에 얘가 t 소리는 얘가 냈겠죠. 소리 안 나는 e가 있고요. white입니다. white. 오케이. black white 반대말이고요. Forest. Forest. F-O-R-E-S-T. 오케이. 오, 지난 시간에 forest 틀렸는데. 지난 시간에 green, 뭐, house, green, star, 그 다음에 black, where, forest 틀렸는데. 지금 틀렸던 거 다 맞추고 있네요. 좋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갈색. Brown. B-R-O-W-R-I-N. 자, 브라우까지 잘 가는데, 브라우, 브, 라우, 한 다음에 린이 됐어. 브라우 린. 브라운이라며, 브라. 브라우까지 했으면 브라우 한 다음에 받침 니은 하면 되는데. 이러면 브라운이죠, 브라운.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들판 안에 오늘 문장 할 때 나오죠? 그 들판에 at the light. 일단 들판이 뭐죠, 들판? Please. 응? Please. 어떻게 쓰죠, 들판? F-E-L-S-T. First? First가 아니고요.
first. 들판은 일단 field입니다. field. 그래서 얘가 field 됐네요. field. field에요. field. 들판 field. 그럼 그 들판 안에 오늘 문장 이따가 할 때 나올 건데요. 이렇게 나오죠. 그 들판에 in the field. in the field. 있습니까? 네. 그 들판에가 뭐라고요? in the field. in the field. 그럼 그 들판 위에 뭐 위에 on the field죠. 오늘 이따가 문장 할 때 나올 거예요. in the field, on the field. 그래서 그 들판 안에 in the field. in the field. 그 들판 위에 in the field. on the field.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틀렸던 건데 기억이 안 나나요? now였습니다. now.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산 위에 일단 산이 뭐죠? 산? 멘토. 응? 멘토. 오케이. 산 영어로 하면 M A T U N. 자, 산은 마운틴이에요. 마운틴. 소리는 마운틴. 됐습니까? 근데 마운틴은 마운틴으로 스펠링 쓰기 어려워서 선생님은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마운틴입니다. 마운틴. 그리고 그 산 위에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합니다. 아까랑 비슷하네요. 그 들판 위에 산 위에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오케이. 자연 소리가 뭐였죠? 네이처, nature. 네이처. 그다음 많은 many. 응? many. 뭐 many도 근데 태연아 클래스 카드 보고 공부하는 거 맞아? 응? 그리고 쓰기 연습 하긴 한 것 같은데 안 가져왔어요? 했는데 안 가져온 거야? 아예 쓰기 연습을 안 한 거야?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선생님이 채연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야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단어를 암기하는 그 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게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요? 선생님이 채연이한테 뭐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태연이가 안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선생님이 많은 다른 학생들한테 해보니까 그 방법이 제일 좋던데. 자, 많은은 a lot of였습니다. love. 좀 이따가 문장할 때 나올 거고요. 이 책에는 a lot of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난 구름? cloud. cloud. 오케이, 좋고요. animal.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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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손을 다 매겨놨어요. 고쳐 써오세요. 매기기만 하면 뭐합니까? 틀린 거 고쳐서 써오세요. 옆에다. 지우지 말고 쓰세요. 아, 선생님. 예? 근데 빨리 얘기할까요? 네. 일단 고쳐갖고 써오세요. 고쳐 써오세요. 지우지 말고 지우게 지우지 말고 틀린 걸 긋고 옆에다가 써오세요. A N E M U O
아, 이렇게? R. R. 자, any, any more 같네요. 네. 예. 예, 소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Animal. 그래서 A. N 하고 N. N-I, 니. 그 다음에 M 하고 N-A. Animal. 오케이, 그 다음 자, 지금 태연이가 단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이렇게 해갖고는 곧 6학년이 되고 이제 지금 겨울이잖아. 이제 내년이면 6학년, 그 다음 중학생인데 이렇게 해갖고는 중학교 학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 태연아. 그래서 선생님이 너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계속 소리 내면서 말하면서 쓰기 연습해오라고 하는데 그 숙제를 뭐 집에서 하는 건지 물어봐도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지금 이대로 그대로 나 선생님이 둘 수가 없어. 응?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채연이 중학교 올라가고 아씨 영어 뭐 그동안 돈 내면서 어? 달달이 얼마씩 들여갖고 공부했는데 뭐 하나도 안 늘었네. 그럴 순 없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친구도 있어.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 단어 외우고 그 다음에 스펠링 쓰고 하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보니까 처음에 힘들어 하다가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소리 내면서 쓰고 그다음 시험 칠 것들 미리 좀 잘 기억 안 나는 거 몇 번 더 쓰고 이렇게 하면 나중엔 이건 쉬워서 시간도 안 걸려. 금방금방 끝낼 수 있게 돼. 음? 남들 영어 공부 1시간 할 때 채연이는 2시간, 3시간 할 거야? 그럴 순 없잖아. 저 숙제를 좀 제발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14. 시작하겠습니다. 그 집 좀 보세요.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자, 지금 연속해서 뭘 보라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 Look at 뭐뭐뭐 하면 뭘 보세요 하는 뜻입니다. Look at the house. 집을 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Field 어떻게 썼더라? Field였어. 맞습니까? Field. Field, field. 이렇게 소리 내면서 쓰란 말이에요. Look at the field. 됐습니까? 오케이, 뭘 보라고 할 때 look at 뭐뭐 하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Where is the rice? 오케이, the rice. 자, 선생님이 옛날에 코로나 기간 수업할 때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The ric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길래, 이시 무슨 뜻이길래 그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거 어딨니 하고 싶었으면 Where is it? 쌀 어딨니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Where is the rice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표현 그 구름들은 어딨니? Where is the cloud?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여기에 더 클라우즈가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수업회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 채연이가 하다가 중간에 안 했잖아요. 그걸 늘 선생님이 아쉬워합니다. 자, the clouds. 안만 길어봤자 it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it입니까? 그 구름들인데 어떻게 it이 됩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죠. 그것들. 그것들 어딨냐 이 말이죠. they. 그러면 day랑 아까 전에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였어요? it is죠.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there. are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들 어딨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Where is the cloud? Where are the clouds 해야 된다고요.
해. 그것들 이 자리에 안만기로 봤자 데이로 바꿔 쓸 수 있다며. 그럼 그것들 어딨니?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딨니? Where are they? Where is they가 아니란 말이에요. Where are they? 왜? 구름들이라고 했잖아요. 안만기로 봤자 데이인데 여기에 is를 어떻게 씁니까? 응? 알겠습니까? 이런 거 중학교 가서 시험 치는 거 이 자리에다가 is 써놓고 맞냐 틀렸냐. 최연이는 여기에 is 써있으면 그거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 여기 왜 is가 있어? 여기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인데 여기 r가 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도원이 아직 덜 됐니? 아 그렇죠. 알겠습니까? Where is the clouds가 아니고 Where are the clouds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봤을 때 찍는 거 급박해가지고 그냥 들고 왔어요. 예. 자 태연이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틀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뭐뭐가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톡으로 또 알려줬어. 어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익히 학습하라고 했는데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네요. 자 뭐뭐가 있다라고 할 때 뭐라 그러냐. There is 뭔가 한계가 있다고 할 때 There is 뭐뭐 There is a book 하면 책이 있다. A book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에는 is가 온다 이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가 하나가 있을 땐 There is고요 뭐뭐들이 있다 할 때는 There are입니다. 책들이 있다 There are books. 구름들이 있다 There are clouds. cloud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부터. 그래서 눈이 있습니다. There is snow. 그 다음 뭐? There is snow. 자, snow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이 자리에 snow가 들어갈 건데 snow 셀 수가 없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is일까요? are일까요? 그래서 눈이 있다. There is snow. 그 다음에 눈은 들판 위에 이렇게 있겠죠. 아까 했죠 단어 할 때. 그렇죠? 들판 위에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한 개 있다고 할 때 there is를 쓰고 여기엔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나 he, she, is랑 어울리는 거 it is, he is, she is 하니까 만약에 어떤 남자아이가 있다 there is a boy. boy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 is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비슷한 표현 또 나옵니다. 시험지에 there are snow 써놨어. there are snow at the field 써놨는데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 다음 이번에는 그 달이 있대요. there is moon. 오케이. 달은 특별하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애들한테 뭘 써요? 여기에 moon이 있을 건데 특별한 애들 앞에 뭘 쓰더라? 그래서 달이 있다. There is the moon. The moon 안만 길어봤자 네. 자, 몇 개예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다고요. There is the moon. 그 다음에 하늘에 in the sky입니다. 하늘에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오케이. 그래서 달이 있다. There is the moon. There is the moon. 어디에? In the sky. In the sky. There is the moon in the sky.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또 뭐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별이 있대요.
They are. 그렇죠. They are stars. Stars 했겠죠. There are stars. Stars 안만 길어봤자 별 둘인데 이십니까? 네. 이시면 여기에 R가 있을 리가 없죠. 데이니까 R가 온 거예요. 그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있다.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별들이 있다. There are stars. There, day가 아니고 there입니다. There. Day하고 there를 비슷하게 똑같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day하고 there는 달라요. 얘는 발음이 뭐라고? There. 뭐라고요? There. 얘는? Day. 됐습니까? There are stars.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하늘에. In the sky. There are stars. In the sky. 어이구 손님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은 뭐 아직도 뭐가 있다네요. 오케이 그래서 네가 틀렸다고 한 것도 오늘 숙제야. 네. 어? 다섯 번씩 쓰기야 틀린 거. 네. 카톡으로 보내줘. 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발음 지금은 막 발음해도 돼. They are. 그렇지. People. There are people. Z가 아니에요. People은 S를 안 붙여도 이거 안 붙여요. 안 붙여도 안만 길어봤자 they야. 그런 애들이 몇 개가 있어. S 원래는 S를 붙여서 여럿이라고 표현하는 게 원칙이지만. People 같은 애들은 얘는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부터 여럿의 형태인 거야 이건. 나중에 뭐 불규칙 복수형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냥 얘는 S 안 붙여도 데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There are people. 그 다음에 그 산 위에 아까 했죠? In the 그렇지? Mountain. 그렇지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숲 좀 보세요.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산 좀 보세요.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오케이 다음번에 mountain 이런 거 쓸 수 있게 연습해 보자. 그리고 그 연습했는 걸 선생님한테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 그 아기가 어디 갔지? Where is the baby? 그렇죠. Where is the baby? 만약에 그 아기가 남자 아이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는 거 여자 아이라면 she. 그러니까 where is he? Where is she? He나 she는 뭐랑 같이 써요? is랑 같이 쓰죠. 됐습니까? 언제 is하고 언제 are 해야 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재현이가 할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The trees and the animals. 안만 길어봤자. 네. 그러면. 어디 있니 할 때 where is겠어? where are겠어?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Where are they? 이렇게 길어봤자 where are they? 그것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어떨 때 is 하고 어떨 때 are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게 안만 길어봤자입니다. 그게 Where are they? Where are the trees and the animals? Look. 뭐가 있답니다. And.
뭐가 있답니다. And cow. 남자아이가 있다. There is a boy. There is a boy. 보이가 있다. There is a boy. 어디에? At the house. In the house. 그 집 안에? In the house. A boy.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여기에 있다란 얘기할 때 there are가 아니고 there is죠. There is a boy in the house. Nap. 한 개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한 개. 한 개가 있으니까 There is. Sun. Okay. 태양은 달처럼 특별한데. Sun. 그렇지. 그래서 태양이 있다. There is sun. There is the sun. 하늘에. In the sky. There is the sun in the sky. The sun.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is가 있죠. 다음 계속해서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러면 There are 그 다음 뭐? Three. There is야 there are야 There are Trees 그 산 위에 On the mountain There are trees on the mountain. Trees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러니까 여기에 이번엔 is가 아니고 are가 있다고요. 그 다음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러면 There is 자 하나가 있대요. 여러 개가 있대요. It이 있대요. They가 있대요. 그러면 There are죠. 구름들이 있다. There are clouds죠. There are clouds. Clouds는 day라니까요. Day is야, day are야. They are. 그러니까 여기에 are가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 개가 있다니까. There are clouds. 하늘에. In the sky. 자, 채연이가 지금 해야 될 거 너무너무 지금. 그 5학년인데 5학년에 맞게 선생님이 하려고 여러가지 알려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면 채연이가 따라와줘야 되겠죠. 따라오라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카톡으로 너 뭐 틀렸으니까 다음 시간에 뭐 안 틀리게 해와라 연습해라 연습했는 거 선생님이 알 수 있게 선생님이 준 종이에다 해서 수업 시간에 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선생님이 뭐 아무리 열심히 선생님이 가르쳐도 채연이가 안 따라오면 선생님은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틀린 거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틀리지 않도록 연습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이 오늘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채연이 거의 30분 동안 수업을 했어. 그러니까 채연이가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 공부할 거면 명확하게 확실하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거 기억하면서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